자, 오늘 우리가 헬스라는 그 옛날에 데모 버전으로 1챕터만 했던 게임이고요. 이제 정식 출시가 돼서 6챕터까지 나왔습니다. 백룸 기반의 게임이고 이제 분위기만으로 굉장히 무서운 게임. 백룸 모르는 사람 없지? 최적화가 최적화가 좀 됐나 본데? 미니벨비 키고도 렉이 안 걸린다. 백룸이요, 좀 유명한 그거 있는데. 막 어디 넘어지면은 갑자기 이렇게 막 이런 기괴한 공간으로 떨어지는 게임이거든요. 1챕터는 해봤던 거라. 물에 못 내려갔었지? 어? 내려갈 수 있네? 무서워. 게임이니까 내가 물에 내려온 거지, 이거. 게임 아니었으면 나 이 물에 절대 발 안 담근다. 무서워서 어떻게 물에 닿음. 심지어 색깔도 초록색인데. 소리가 굉장히 게임 그거라서 이어폰을 꼭 끼고 시청하세요. 밝은 곳으로. 참고로 이 게임 귀신 같은 거 안 나옵니다. 그냥 분위기만으로 무섭대. 뭐가 무서워? 어, 난 한 번도 하나도 안 무서운 걸? 근데 여기 챕터는 이미 해봤던 거라 안 무서운 걸지도. 어, 불이 사라진다. 다섯시는 푸른머리 괴물이 아니라 완전 아이돌인데? 실제로 이렇게 가면 실제로 여기로 오면 무섭지. 어떻게 들어가 이거. 어떻게 여기 들어갈 생각을 한 불로. 아무것도 안 보여. 내 기억에 여기 가면 아무것도 없었어. 일로 가자. 그니까 물도 깨끗한 색도 아니라 초록색이야. 게임이니까. 오, 물 여기 밑에 젖는 거 표현 봐. 물에서 나오니까. 왼쪽 오른쪽. 어, 여기인 것 같다. 앞근에서 맥응으로 바뀜. 아무래도 괴물 안 나와가지고 평 안 좋게 준 사람들이 꽤 많은데? 괴물 왜 안 나옴? 괴물에 미친 사람들. 어, 너무 무서워. 근데 무서운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임이라도 있어야지. 근데 무서운 거, 어? 왔던데 돌아왔다, 미친. 안 돼! 내가 해서 안 무서워 보이는 거야. 님들이 하면 벌써 지렸어, 참고로. 내가 대신 해주니까 안 무서운 거지. 이렇게 넓은 수영장에서? 이렇게 넓은 수영장에서 혼자 수영하는 것도 뭔가 기괴하지 않아? 백룸에 떨어지면은 평생 여기서 혼자 수영 가능.
굶어 죽을 때까지. 여기 아까 왔던덴데? 어디로 가야 하오? 여기로 이렇게 왔나 내가? 여기로 올라갔는데? 이게 지도인가 봐. 나 분명히 데모 버전 했을 때는 한 번에 갔는데. 이게 공포지. 길을 모르는 게 이게 진짜 공포지. 아니야, 챕터는 똑같아. 챕터 자체는 똑같아. 여기 왔던 덴데. 여길 지나서 위로 올라갔어. 여기 가볼까? 여기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막혀있던 대로 기억하는데. 아! 절대 보지 마. 막혔어, 막혔어. 안 움직이죠. 오, 뭐야? 뭔 소리야? 미친. 아무것도 없다며! 어? 도전 과제 깨졌다. 새로 추가됐네. 이상한 소리를 듣기. 여기 지나갔는데? 여기로 가야 돼, 여기.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미끄럼틀 있는 곳. 여긴가? 여기다. 여기 떨어지면은 한 번쯤 떨어져 볼만함. 신뢰도야. 수영장에서 뛰어서 미끄러지는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들이야. 이야! 다시 시간을 되돌려줘. 이렇게 하면. 님들은 만약에 갑자기 이런 공간에 뚝 떨어지면 어떡할 거임? 바닥 잘 보고 다녀? 바닥에 뭐 있는데? 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이상한 공간만 있는. 나중에 이런 몰래카메라 나오면 재밌겠다. 자고 일어났더니 백룸이 안에 있는가. 여기 뭐 앉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앉는 거 사라졌나봐. 야지 있다. 그냥 죽어야 돼? 근데 참고로 원래 백룸에서는 괴물도 따라옵니다. 다른 백룸 시리즈는. 여기는 괴물 없는 순한 맛인 거지. 일본 예능 같은 거에선 할만할 것 같은데. 투수 트름 소리다. 치수 트름 소리. 큐브처럼 일본에서 몰카 예능 잘 찍잖아.
러버덕 러버덕. 그러니까 트수는 입에 딱딱 붙는데 치수는 뭔가 앞만 보고 가, 앞만 보고 가. 앞만 봐, 앞만 봐. 분명히 괴물 같은 거 안 나온다고 하지만 은근히 긴장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타면 내려갈 수 있는데 내려가면 개손해 보는 거 아니야? 아, 어차피 내려가는 거야. 한번 타볼까? 이팅. 오. 빠빠 빨간 맛. 오 화면. 화면 사실적인 거 봐. 내 다리도 좀 보이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진짜 맨몸인지. 근데 발소리가, 신발 소리가 나는 거 보면은 맨몸은 아니야, 확실한 건. 수직 낙하? 위험하지 않아요? 나는 위험한 건 못 타. 여기 그거 있는데. 오! 여기 사람 소원 있지 않나? 조심해. 어? 오리가 원래 여기 있었나? 오리 여기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쫓아온다며! 어 여기 이거 손! 사람 손 봐. 사람 손 뭔데 이거. 저기요 숨은 쉬고 계신가요? 어? 손 달아줬다. 해치웠나? 어떡해. 괴물이, 괴물이라도 없어서 다행이야. 여기도 다이빙 점프대 있네? 어, 근데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 이거? 못 올라가잖아. 맞아요. 걷기 시뮬레이터요. 분위기만 감상하는. 오, 여기다. 여기가 엔딩이었어. 1챕터. 기억이 나네요. 오, 고소공포증. 고소공포증. 오! 손
떨려. 갑니다. 챕터 1 클리어. 여기부터는 이제 저도 안 해봤어. 여기까지가 데모였고. 점점 빛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아까보다 훨씬 어두워졌는데? 보기에라 이곳에 빛은 없다. 야 근데 뭐 젤다야? 저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삼? 뭐 지져야 지져? 물이 완충해준 것도 아닌데. 백룸에선 안 죽어? 대바되냐고. 죽음은 탈출구가 아니다. 약간 여기는 그거 같다. 사우나. 사우나 아저씨들 이렇게 그 바닥에 그 자갈 깔려 있고 그거 같네. 저도요, 저도 안 감. 사우나. 어? 저 뭐가 있는데? 사우나 무서운 아저씨들 많아서. 뭐야, 이거. 러버덕임? 러버덕이다. 올라가. 돌아가 써 있으면 지리지. 여기 나 말고 누가 있었단 얘기잖아. 약간 이거 보면 약간 그거 생각나기도 하고. 6억년 60억 버튼인가? 6억년 버튼인가? 동그라미랑 세모. 난 세모에 건다. 어, 이거 재밌겠다. 어, 근데 못하네. 못 들어가네. 너무 넓은데? 이거 어쩌면 길치에게는 정말로 공포게임일지도. 그래, 백룸에요? 갇히면은 남는 게 시간일 텐데. 막 그냥 막 무제한으로 돌다 보면은 나가긴 하겠지. 오, 개 무섭고. 또 아무것도 없겠지 뭐. 나가 나가. 근데 또 이제 괴물이 따라온다고 치면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관광을 못하잖아.
저번에 했던 건 데모예요, 데모. 이번에 정출한 거예요, 이게. 근데 펭귄맨 너무 틀이다. 요즘 애들은 펭귄맨 모른다. 이 게임 목적? 팬티에 지리는 거. 그네 뭐야? 그네 모임 한 건데 그네 있어. 쉣. 국민 학생 역지 말아줬어요. 세대가 다르네요. 와 여기 분위기 씨. 나 현실이었으면 나 여기 못 들어감. 한 몇 시간 동안 다른 길 없나 찾아보다가 없으면 마지못해도 들어갈 듯. 나 여기 뭐 진짜 못 들어오. 막 아무것도 없어도 누가 막 따라오는 느낌 들고 그럴 것 같아, 현실이면. 오! 뭐야? 혹시 사람이 석화빔 맞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벨코즈 있는 거 아니야, 벨코즈? 뭐야? 다음 맵인가? 뭐야, 물이 아니야? 뭐지? 이게 뭐예요? 히익. 오! 어 뭐야? 어 뭐야? 방금 공기팡 모임. 근데 정출했어요 이거. 방금 공기팡한 거 나만 봄? 풀장에서 방구 껴봤어요? 여기 좋은 거 있는가? 좋은 거 있으면 좀 무서운데? 수영장에서 그냥 오줌 싸고 방구 그냥 끼고 그런 사람 많다던데? 음악이다. 오줌 싸면 물색이 바뀌어? 색깔 변해요? 제발이 아니라 그런 사람 있대. 아 그럼 오줌 싸면 이제 공개 처형 당하는 거야? 머리 잘 썼네. 현실이 없어? 그냥 pH에 반응해서 바뀌게 하는 거 아니야? 공개 처형 당하면은 어? 저 뭐야? 또 석상이야? 기계. 뭔 소리야? 지옥인가? 앉으니까 뭔 소리가 나. 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히오스 유저의 원한이 모인 집 모인 그러는 거야? 어 이거 미끄럼틀 타고 가자. 재밌겠다. 남자들의 수명이 짧은 이유. 어 못하나? 어? 아니야 탈 수 있어. 탈 수 있어? 근데 이거 이런 미끄럼틀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야지 엉덩이 안 아프지 않나? 그냥 생으로 타면은 다 까질 것 같은데 살? 이게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야 마찰이 줄어가지고. 그런데 오! 초전도 미끄럼틀이야? 들어가는 사람 없제. 이거 들고 못 나가냐? 근데 백룸에서 뭐 음식이나 이런 거 많이 있는 방만 찾으면은 여기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인터넷이 안 돼서 힘들었나? 어? 어? 챕터 2 끝이네. 뭔가 보드게임이나 이제 놀만한 거 많으면은 한 친구 두세 명이 세네 명이랑 같이 백룸에 빠지면은 어 뭔가 더 현실적이 됐다. 더 현실적이 된 만큼 프레임도 내려왔어요. 뭔가 여기서 그래픽 업그레이드를 한번 했나 본데? 챕터 3 넘어오면서. SCP 같은 거지 백룸도. 꿈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그런 상황. 동양보다는 서양 감성인데. 오 좁아. 여기는 약간 그 협소한과 공포증 느끼는 답답한 그런 거 유발하는 맵인데. 오 뭐야 수족관. 네 아무것도 안 나온대. 그냥 근데 이제 막 소리로 막 뭐가 있고 막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그 게임 설명에 써있어요. 뭐가 따라오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정말 그냥 분위기로 압살하는 게임. 오! 오 진짜 사우나인데? 오 쉣. 그 갈등 가더라도 어? 이거면 습식 사우나야? 건식 사우나야? 기절하는 거 아니냐고? 많이 더운가? 뜨끈하다. 이거 습식이야? 뜨끈해 뜨끈해. 갈 때 가더라도 사우나 한 번쯤은 괜찮잖아. 어 더워. 아 내가 다 더워진다. 아우 아 더워. 그냥 상상만 해도 더워. 어우 더워 더워. 어 더워. 어 얘는 못 들어가.
여름엔 더워. 아, 이거 보니까 사우나 땡기긴 하네. 아, 근데 사우나 위험한 곳 시작하면 무서운 아저씨들, 문신 아저씨들 너무 많아. 서양에 왜 없어? 캐나다 전통이 사우나 하는 건데 서양 있어요. 문신 있는 사람 못 들어가 요새는? 아, 그래요? 아, 못 가? 저 문신은 진짜 변기 더러워. 그러면 이불이 다 똥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 누가 쓰진 않았겠지. 젠장. 내가 이래서 이불에 들어가기 싫었어. 뭘 마셔? 헬스크림이야? 젠장. 이게 공포지. 이게 바로 심리적 공포지. 물속에 변기는 너무했다. 근데 그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화장실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공포가 그거잖아. 화장실 문 그 변속한 딱 열었는데 변기 뚜껑이 닫혀있고 그 위에 화장지로 X표 딱 쳐져있으면은 헉 절대 그걸 열어봐선 안되겠다 라는 그 공포가 엄습하잖아. 그래도 그거라도 해준 사람은 강호의 도리를 지킨거야. 이거 그거 있니? 그래도 표시는 해줬잖아. 빨간색 타자, 빨간색. 달달이 돌아온 건가? 아, 초록색도 뭐 없는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가야 되나? 저 본 적 있어요. 저 X표 본 적 있어요. 화장실에서. 화장지로 X 이렇게. 어? 나 일로 왔잖아. 조졌다. 길치 특성 발동됐다. 내려가는데 염산이면 뭐 죽음을 받아들여야지. 그거는 근데 소 아닌가요? 그래도 아닌데? 그냥 막다른 길인가? 뭐야 이거? 약간 그 룸 형식 목욕탕 그런 건가? 룸 카페 이런 거 목욕탕도 이제 룸 형식으로다가. 안 떨어짐. 그렇게 자유도가 높지 않아요. 오! 쉣! 이 게임 화장실! 아, 왜 이렇게 화장실을 좋아해, 그 제작자! 그건 아무것도 없어. 선물 받았어요, 이거. 해달라고. 똥칼 있다.
그래도 백룸 강호의 도리는 지켰네. 화장실은 있네. 똥 쌀 때 도파민이 나온다. 나 방금 아까 싸고 왔는데 얼얼하던데. 야! 그게 도파민이라고? 이게 뭔 소리야? 스팀! 또 사우나야! 젠장! 또 사우나야! 사우나 굉장히 좋아하시고 화장실 좋아하시고 제작자 제작자 취향 살짝 공개. 이거 다른 공포게임 같았으면 여기 지나갈 때 얘네 살아나가지고 막 나 붙잡고 그런다 100%. 근데 이거는 뭐 괴물이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여기서도 잡는다고? 그러면은 제작자가 우리를 속인 건데. 하지마. 오. 오. 소름 돋아. 어, 또 변. 아, 무섭게 왜 그래, 변기. 물에다가 변기를 왜 집어넣어, 진짜로.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고? 정말 느낌이야. 어라라? 올라갈 수 있나? 달려! 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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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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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다리 강력이 느껴지십니까? 내 강력이 느껴져? 찐 건데? 어이 또 뭐야? 어이? 뭔가 이거 약간 착시 현상을 이용한 뭔가 요런 느낌 재밌다. 슈퍼리미널 해봤어요. 빌비티브 있을걸? 다음 챕터인가 보다. 오! 오! 아파! 고개 못 꺾인 거 아니야? 걔가? 죽은 거 아니? 뭐야? 방금 발소리. 나 말고 누가 있나 본데? 아무도 없다며! 뭐야, 진짜 인셉션인데? 나 이런 거 좋아. 똥칸에 앉아서 이거 똥 싸고 있는 거 맞지?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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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가사 까먹음. 생각 사는 사람. 사일런트 PT가 뭐야?
우리 시점 뒤에 누가 있는 거야? 이건 또 뭐지? 뭐 안에 뭐 거대 사람이 있는데? 진격의 거인님? 이거 그거 아니냐? 얼어붙은 왕좌? 덩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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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그래요. 이런 거는 취향 좀 타지. 이런 거 할 바에 만 원으로 그 모바일 게임 월정액 하나 더 지르지 이런 사람도 있고. 무서워. 오, 뭐야, 여긴 또. 나무. 약간 그거 나 생각난다고. 나 최근에 했던 거 뭐지? 그림자 복도. 어, 저기다. 여기만 색이 다르잖아. 오케이, 깍! 이게 퍼즐 게임 권위자? 어? 아닌가? 오, 뭐야? 오! 어, 아, 맞네, 너무 다행이네. 죽은 줄. 공포가 다양하지. 광대 공포증도 있고, 세상에 별의별 공포가 다 있잖아. 풍선을 보면은 공포를 느끼는 그런 것도 있대요. 광대 공포증, 풍선 공포증, 환 공포증, 바다 공포증이요. 불쌍해. 바다가 얼마나 재밌는데. 어, 뭐야? 어? 또 공기팡. 뭐야 이거? 초현실적 뭐야 이거? 어, 뭐야? 막혀? 어? 결계인가? 자꾸 뭔가 공기팡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공기로 된 결계 같은 거? 어우, 눈. 어우, 눈 아파. 기계해. 치즈 얼굴이 벽에 껴있는 것 같아요. 턱 보듬보듬 해주고. 원래 여기 턱에 여기 화이트 헤드 이렇게 껴있어야 되는데, 화이트 헤드 이렇게. 현실적이지가 않네요. 어, 저 보라색 백조 뭐야? 백조가 아니라 도플람인 건가? 난 위로 가겠어.
올라가기 가능? 불러가능?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만들어놨냐? 근데 이런 집에 살고 싶다 한번. 이렇게 넓은 집 같은 곳에. 뭐야? 더 올라가는 데가 있는가? 문도 있는데요? 문도 또 아니 여기 변기 왜 이렇게 좋아요 여기 제작자? 이거 변기 에셋 산 건가? 이거 사가지고 뽕 뽑으려고 지금 챕터 3인가 4인가 그래요. 변기를 진짜 곳곳에 다 배치해놨네. 오, 또 결계. 이거 타면은 이상한 데로 가겠지? 여기로 가는 게 맞겠지? 저기 또 앞에 사람 있는데? 사람 얼굴 아닌 저거? 아니구나. 어, 사람 얼굴 맞네. 오! 기괴해. 오! 미친. 아오오니 같아. 안 보인다고? 오. 외계인들이 건축해 놓은 것 같아요. 이 세계의 솜씨다. 나 너무 무서워. 잘못 들었나? 뭔 소리가 나는데? 야 오늘 그리드 도입했죠? 오늘 그리드. 근데 나는 아직 안 됐던데. 순차 적용이래. 순차 적용. 어? 빠지면. 있어. 시간은 되돌리면 그만이야. 이거 뭐 서커스야? 아 다음 챕터인가 보다. 이게 막 하나의 보스면 재밌겠다. 이렇게 막 사람 여러 개 뭉쳐가지고 움직이는 악몽의 집합체 같은 거. 우와! 엘든 링이 챕터 5다 이제. 4 끝. 저기 무시던가? 6까지 있대요. 뭐야 벽돌이야? 웬 벽돌? 저거 하나 들고 가면 안 되나? 호신용으로?
이 벽돌 보니까 매트릭스 생각난다. 매트릭스 1에서 고양이가 두 번 지나갔어 하니까 그 창문 다 벽돌로 막히고. 미구럼틀. 벽돌 에셋 샀나벼. 그냥 벽돌이 아닌데 뭐 황금 벽돌인가? 뭘 반짝여? 떨어져 볼까? 휴! 여기 올라가 보자. 어 근데 지치겠다 이렇게 걸어다니기만 해도. 금방 아사해서 죽겠는데? 어 또 있다 신뢰도야. 따 어, 물이라 살았다. 소름 돋았어. 어? 아까 거기 아니야? 아! 돌아왔어! 오른쪽으로 가보자, 이번엔. 왼쪽으로 갔잖아. 도르마무! 어, 왼쪽이 없네? 아, 오른쪽이 없네? 미끄럼틀이 열쇠야? 어떻게 알아? 잘못 왔나봐. 왜 생각나냐? 골라 타는 거지 뭘 열쇠야. 그냥 아무거나 타라 이거지 뭐. 아, 여기인가 혹시? 올라가는 게 아닌 건가? 아닌데? 약간 거긴데? 아, 저기인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가는 거? 그러네, 여기네. 숨겨놨네. 벽돌 에셋 뽕 다 뽑았나보다. 이건 뭐야? 아이폰? 또 변기야! 요거 뒤에는 뭐지? 샤워기?
된장 변기 또 당신이야. 저기 거울이라고? 진짜 불쾌해. 변기물이 이런 거 생각만 해도. 방금 발소리가 내 발소리가 아니지 않나? 아닌가? 내 발소리인가? 봐봐, 내 발소리 아니야. 위에 누가 있나 본데? 없다면서. 없다면서. 플래시 라이트라도 있으면 좋겠다. 어, 다시 돌아왔어. 처음 분위기로. 네, 없대요. 어, 또 그거다. 착시, 착시. 착시가 아니라 인셉션. 오, 나 이런 거 좋아. 있으면은 제작자가 우리를 속인 거야, 이 게임. 오. 게임 그 게임 판매 페이지에 귀신 안 나오고 따라오는 거 없다고 그냥 천천히 구경하면 된다고 써 있잖아. 어? 어, 못 가는데? 일로 가야 돼? 그럼? 설마 여기로 떨어져야 돼? 근데 일로 못 가는데? 어라라? 어라라? 여기가 아닌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못 넘는다고? 팔이 안 올려지는 걸? 어, 설마 여기? 안 되는데? 애초에 이 길이 아닌가 봐. 근데 이 길 말고 없는데? 떨어져 봐. 아! 놀랐지. 이 길 말고 없잖아. 딴 데 본 데가 있나? 갈 수 있는데 안 간 곳이 있나 내가? 여긴 무조건 맞는데? 큰일 났다.
길치 이슈, 길치 특성 또 도졌다. 어디로 가야 하오? 여기로, 어? 저기 손 보여요? 여기를 어떻게 넘어가지? 여기 다음 챕터가 마지막이야. 근데 넘어가는 방법을 모르잖아, 우리. 점프도 없고. 여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퍼즐 게임은 아니어서 그냥 갈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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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좋아. 오! 어요. 이런 거 좋아. 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상식적으로. 오! 갑자기! 갑자기! 어, 벽지 에세 샀나 보다. 약간 벽지가 좀 더 백룸 같아졌어. 어, 나 이런 기믹 너무 좋아. 어, 상식을 깨는 기믹. 없다며. 오, 닥터우 뭔데? 타디스 뭔데, 타디스? 타디스 골드 매직 팬티. 빨, 파, 노초. 나는 블루니까 파란색으로. 아니야, 잘 보자. 자, 어디로 연결됐어? 잘 봐. 아, 다 똑같네. 어, 개 무서워. 수직! 이게 뭐, 이게 아까 그 말한 수직! 수직이야, 수직! 다! 아니, 이런 거 하면 엉덩이 다 까지는 거 아니야? 엉덩이 다 벗겨질 것 같은데? 무서워. 날아가면 죽잖아. 출구인가? 뭐 초록 색깔로 뭐 붙어. 오! 나니! 꼬르륵 만해. 오씨, 바닥 잘 보고 가야겠는데? 쿄라쿠 만해네 이거. 만해 이름 까먹음.
나 수영 못해. 나도 못하는데 뭐. 이게 뭔 뜻일까? 이상한 수박이 있고요. 수박 화살표 출구 이렇게 돼 있어. 이런 데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냐고요? 배고파 굶어 죽기 전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수박은 맛있다는 뜻이야? 가자! 오호! 딱! 오! 미로다, 터졌다. 거울의 방, 거울의 방. 여기 뭔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홀리쉣! 딱 봐도 막혔어. 착시현상이야, 착시현상. 정신 똑바로 차려. 저건 착시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착시인가? 착시다. 정신 똑바로 차려.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아주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다고 했어. 오, 찾았다. 이게 퍼즐 게임 권위자? 그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면 산채로 잡아먹힘. 에스컬레이터? 이동속도 버프? 못 참지. 저게 수박이야? 저 병무늬가? 와, 이동속도 버프! 뭐야? 실수가 웃고 있어. 지금까지 썼던 에셋들 다 붙여놨네. 뭐야? 나 너무 무서워. 빨리 갈래. 오! 뭐야, 안 열릴 줄 알았는데 열림. 안 열릴 줄 알았는데? 뭐지? 풀스 선물 받음. 약간 그 뭐야? 그건데? 이름은 생각 안 나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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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마지막 챕터 어? 갑자기? 갑자기 집? 어? 손가락 어디서 삿대질이야? 저기로 가라고? 체스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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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이거 뭐야? 쇼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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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어두워짐? 소파 앉으니까 시야가 어두워짐. 무서워 일어나. 뭐지 악마실 의자인가? 왜 시야가 어두워지죠? 고소공포증. 오오 지린다 오줌 지린다 오줌 지린다 고소공포증 빨리 가. 이게 고소공포증이 공포증이 아니라 내가 높은 데 올라가 보니까 그냥 두려운 게 맞아. 높은 곳은 고소공포증이 아니라 그냥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운 게 맞아. 인간의 본능이야. 아니야. 아니 높은 데 올라가는데 당연히 무섭지. 안 무서워? 높은데 올라가게 해, 만들어야 돼. 옛날에 데모로 했던 그거 맞아요. 안 무섭다고? 높은데 올려다 놓고 사진 찍으라고 해야지. 정신을 차리지. 나 베트남 가서 높은데 올라가서 사진 찍는데 무섭더라고. 그때 알았어. 고소공포증은 공포증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었던 걸, 본성이었던 걸. 오. 생명체 단위. 어? 왕 사우나다. 왕 사우나. 와, 이번 사우나가 어디 강당처럼 돼 있어. 오! 뭐야? 뭔 소리야? 떨어져서 죽었다고? 어우 화면 봐. 수상할 정도로 사우나를 좋아하는 개발자. 내가 봤을 때 동양인 아니면은 캐나다 사람이다. 러시아다. 뭘 건물마다 있어. 어? 나 여기로 가볼래. 히이~~ 이게 뭐야?
가자. 엉덩이 다 꺼진다. 여기 어디지? 뭐야? 집이 다 침수됐슈. 홍수 난다며. 이거 집 잘 고르면 안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음식만 있다면? 왼쪽으로 갈래. 뭐냐 이거? 약간 젤다의 그 사막 마을 거기 같다. 아, 또 화장실이야. 젠장 또 당신입니까? 미술? 그림? 눈사람? 이 아니라 뭐야 이거? 미친. 취소 왜 여기 있어? 왜 목만 오셨어? 여기를 그린 건가? 누가 그려놓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동속도 버프 못 참지. 올라갈래. 오? 심지어 변기물이야 이거. 비린내가 아니라 양이 있어요? 가짜 양인가? 다리가 한쪽이 없는데? 어, 진짜 양이다. 움직인다. 못 먹나? 여기 왜 얘는 여기 있는 거냐? 근데 근데 뭐 상호작용 되는 게 없음. 백룸에 생명체가 있는 건 또 처음 보네. 백룸 시리즈에서.
어? 어? 미친 뭐야? 매트릭스 뭐야? 이 사람 공장 뭐임? 도살장이야.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이로다. 오, 또. 어, 여기 아까 왔던 데잖아. 잠깐만. 다시 돌아왔어. 딜치 특성 온 올라가 보자. 호.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 나. 아, 아니야. 이거 또 떨어지면 또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일로 와. 날 지켜줘. 너무 넓어, 맵이 너무 넓어. 어? 여기 아까 거기 아니야? 다른 데인가? 뭐지, 어디서 많이 볼. 데자뷰 느껴본 적 있어? 어디서 다, 어? 어? 다 봤던 덴데? 진짜 길을 찾아야 한다. 이쪽? 여기 또 왔었잖아. 마지막 챕터 만만치 않구만. 이건 퍼즐이 아니잖아. 만만치 않아. 혹시 여기로 나가는 거 아닐까? 빛으로? 아니야. 나 근데 이게 엔딩이 궁금해. 결국 밖으로 탈출하는 엔딩일까? 아니면은 뭔가 다른 엔딩일까? 보통 백룸은 밖으로 탈출 못하거든요? 그니까 대바대 같은 곳이라 탈출 엔딩이 안 나오는 데라. 간단하게라도 있을 수 있지, 스토리가. 엔딩은 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안 왔던 데인가? 내가 아까 여기로 갔잖아. 가서 양을 봤잖아. 여기로. 오! 치수 대전 뭐야? 백치수랑 흑치수가
대결하고 있어요. 왜 움직인 것 같냐? 잘못 봤겠지? 미술관 다 내가 들렸던 곳인가? 스파 왕의자. 18원 대가리가 어딨어? 뭐야? Nothing. 아무것도. 설마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인데 뭐야? 기차 소리? 어, 나 데리고 가세요. 기차 잠깐만. 나 데리고 가. 어, 매트릭스 아니야 진짜? 매트릭스 그 트레인맨? 침대다. 어, 이거 설마 꿈 엔딩? 아, 야발 꿈? 가네요. 8번 출구가기야? 어? 뭐야 이거? 뭐 움직이는데? 이거 뭐야? 갑자기 발더스 게이트? 갑자기 발더 게임? 어두워. 어, 눈 아파. 바닥이? 가다가 마지막 바닥이 안 나와가지고 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올라가. 반전은 없었고. 처음으로? 그건 진짜 절망적인데? 만약에 진짜면? 설마. 아니야 처음은 아닌 것 같아. 그런 엔딩이면은 진짜 바로 거기서 뭐 목숨 끊고 싶을 듯? 내가 현실에서 이런 백룸 그런 엔딩 맞으면 딱 갔더니 처음 그 자리다? 어? 어? 뭐야? 방금 봤어요?
추락주의, 어텐션. 조심하라고 하면은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거지. 나약해서 못 들고 들어감. 컴퓨터가 없잖아. 오, 쉣. 깜짝이야. 블루비틀 방송을 못 보잖아. 어? 방금 저 움직인 것 같았는데 잘못 본 거겠지? 집이다, 집. 침소됐어, 근데. 어? 어, 미친! 움직이는 거 맞네, 얘네들. 저기 내가 왔던 덴데? 끝. 에이, 엔딩이 좀 꿈 엔딩도 아니고 뭐 비디오 테이프 뽑으면서 끝나는데 이게 뭐지? 지금까지 본 게 비디오 테이프였던 엔딩? 좀 별론데 그러면? 엔딩이 조금 아쉽네. 예, 늦었어. 엔딩 봤어. 엔딩이 좀 아쉬워. 아, 엔딩이 조금 신박한 엔딩이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아깝다. 끝이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풀스라는 게임이었고요. 깜놀 갑툭튀 추격전 없이 분위기만으로 공포감을 선사하는 스팀 신작이었어요. 압근이었는데 매근으로 떨어졌어. 왜 떨어졌는지는 알 것 같네요. 엔딩이 살짝 아쉬웠어. 풀스 재밌었습니다.